예, 잠시 뒤 자정이면 13일간의 공식 선거운동이 모두 끝납니다. 대선 전초전 성격을 띠면서 유례없이 치열했던 이번 선거전의 쟁점들을 정치부 김수홍 기자와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선거 생각해보면 뭐 내곡동 생태탕 구두 또 뭡니까 LCT 이런 말들밖에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네거티브가 유독히 심했죠. 네. 이 마지막 여론조사에서 여야 후보 간의 격차가 워낙 컸던 만큼 민주당은 국민의힘 후보를 상대로 한 의혹 제기에 집중했습니다. 예. 13일간의 민주당 논평 121건 내용을 모두 분석해 봤는데요. 거짓말이 92번, 내곡동 65번, LCT 14번 순으로 많이 사용됐습니다. 상대 후보에 대한 사퇴 요구도 15번이나 됐습니다. 지난주 진성준 의원에 이어 오늘도 윤건영 의원이 중대 결심과 관련한 발표 가능성을 내비쳤었는데요. 결국 중대 결심은 없었습니다.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박영선 후보의 배우자의 일본 도쿄 아파트를 두고 뭐 야스쿠니 뷰 등으로 공세를 폈고요. 민주당이 박형준 후보의 재산 형성 과정을 문제 삼자 역으로 김영춘 후보 형의 땅 매각 특혜 의혹으로 맞대응하기도 했습니다. 예, 뭐 차이는 있습니다만 여야 모두 우리가 이길 것이다 지금 이렇게 전망하고 있는데 네. 지난 일주일간은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없는 기간이었지 않습니까? 네. 이 기간 동안 표심들이 어떻게 흘렀는지 전문가들 얘기는 좀 들어봤습니까? 네, 이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이른바 이 블랙아웃 기간에 표심 변화는 주로 득점보다는 주로 실점이라고 합니다. 예. 대표적인 게 2012년 19대 총선 직전에 낙검수 김용민 씨의 여성, 노인, 기독교 비하 막말이 드러나면서 이 새누리당에 넘겨준 것을 사례로 꼽는데요. 이 같은 대형 실점이 발생하지 않는 한 이 판세를 크게 흔들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많았습니다. 실제 지난해 총선 때 여론조사에서 정권 안정론이 50.3%, 정권 심판론이 40.1%였는데 실제 이 지역구의 득표율도 비슷하게 나타났습니다. 예. 19대 대선 때도 문 대통령 득표율은 마지막 여론조사와 1%포인트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마지막에는 잘하는 것보다 실수하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죠. 네. 자, 그렇다면 이번 이제 소위 깜깜이 선거 기간 중에 벌어진 이슈는 여야 어디에 더 유리할까요?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그리고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지난해 임대차법 통과 직전에 임대료를 크게 올렸던 것으로 나타나면서 이 LH 사태로 분노한 민심을 더 악화시켰습니다. 예. 이 때문에 여당은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땅 의혹을 더욱더 집중적으로 제기하기도 했었습니다. 선거전이 유난히 치열했던 탓도 있겠습니다만 선관위의 중립성 논란 이것도 많았어요 이번에는. 그렇습니다. 이 보궐선거 왜 하죠? 투표가 위선, 무능, 내로남불을 이깁니다. 이런 구호들은 불허됐고요. 선거 기간 전이지만 TBS의 일 합시다란 캠페인은 문제가 없다고 선관위는 판단했습니다. 예. 부산에서는 부동산 투기는 불허, 민주당이 강조하는 일자리 표현은 허용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여당과 선관위가 원팀이라고 비판하고 있는데 선관위는 특정 정당에 유리한 해석을 내리지는 않고 있다 이런 입장입니다. 자, 내일 선거 결과가 이제 어떻게 나올지 아직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여야 지도부의 거취 문제도 이 결과에 따라 좀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취재를 해보니까 민주당은 예. 내일 밤에 선거 윤곽이 나오면 이 긴급 지도부 회의를 열 예정입니다. 아, 내일 밤에요? 네. 일각에서는 결과가 좋지 않을 경우에는 여기서 지도부 사퇴 문제를 고민할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내일로 10달여간의 임기가 끝나게 됩니다. 김 위원장은 열흘 정도 일정으로 여행을 떠날 예정인데 결과에 따라서는 당에서 이 잔류 요청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자, 이번 선거가 끝나고 나면 당장 내일부터 이제 대선전으로 돌입한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예. 예, 김수홍 기자 내일 취재도 수고해 주십시오. 네. 잘 들었습니다.